깁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왕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